올여름 어디 갈지 정하셨나요? 국내 최대 규모 수상레저 크리스 월드로 오세요. 무제한 바비큐와 미친 듯한 수상레저 비키니 풀파티까지 올여름은 가평 크리스 월드.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더 많아야 돼. 이 정도로 부족해. 오늘 저기 프라이빗 손님 좀 있네. 많은데 저기 완전 한적하다. 저걸 노린 거지. 취향이 달라. 북적북적하고 사람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. 네네. 나는 그런 거 싫어. 조용히 빠지에서 책 볼 거야.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빠지에서 책을 본다고요? 있어요. 특히 썸 타는 남자분들 그 쓸데없는 짓인데 자꾸 그 여자 그 이상한 책들 봐가지고 두꺼운 거 봐가지고 보고 있는데 가서 한마디 아 그거 아니라고. 연애를 어디 책으로 봐가지고 아우 답답해 진짜. 내가 연애 강사 아우 답답해. 그러니까 여기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이 와 하잖아. 네. 이걸 줘야 돼. 그냥 한번 쓱 돌아보자고요. 무섭지 여기 올라오면. 아 출렁출렁 되죠. 제가 여기 빠지면 구해주시나요? 수영에서 나와야지. 난 손님만 구해요. 아 핸드폰을 짓겠지. 자 저런 거 보는 거야 지금. 헬멧 쓰는지 안 쓰는지. 아. 네 대표님. 네. 헬멧을 쓰신 분들이 계시고 안 쓰신 분들. 아 타시는 분들. 더운데 헬멧 쓰고 있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뭔 말인지 알지. 네. 그러니까 더울 때는 벗고 계시다가 네. 탑승 전에만 씌우는 거예요. 네, 탑승할 때는 써야 되니까. 손님들 대기 시간 몇 분 정도예요? 10분에서 20분 사이. 10분에서 20분. 네. 그거보다 안 늘어나게 해. 네 알겠습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. 10분에서 20분은 괜찮아. 주말에. 네. 그거보다 늘어나면 안 돼. 어, 짜증나잖아. 더운데. 저렇게 밀면 안 되는데 빠지에서 얘기를 해봐야 절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야. 지금 몇 분 정도 기다리니? 왼쪽편은 한 30분 기다려. 그래? 30분 안 기다리게 좀 조절 좀 잘해봐. 여기도 지금 2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다른 데로 돌리라는 거야. 여기 서서 이렇게 보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, 절대로. 에버랜드 갔을 때 2시간 기다려, 1시간 기다려 신경 안 쓰잖아. 네네. 에버랜드는 그래도 돼, 그래도 오니까. 우리는 그럴 수 없어. 자, 여기서 볼게, 이제. 50인 한정이지. 저긴 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. 그렇죠. 아, 그러네. 그러니까 다 하이바 쓰고 있는 거야. 그냥 저렇게, 그래서 저게 좋다라는 거야. 지금 편안하잖아. 저기는 다 하이바를 쓰고 있잖아. 네네. 그리고 지금 전담 직원이 마크를 쫙쫙쫙쫙 하고 있잖아. 기다리는 줄 자체가 아예 없잖아. 주말인데. 이게 근데 저기만 보면 되게 한산해 보여요. 근데 그렇죠. 그렇죠. 저게 지금 풀로 다 채운 거거든. 네네. 50분? 그래도 한가하잖아. 근데 50분이 다 안 계시네요? 안 계시지. 그래서 50분을 해놓은 거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50분이라고 해서 50분이 다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. 몇 분이 여기서 놀고 있어 지금. 아 연결시켜놨잖아 지금. 그렇죠. 어, 몇 분은 여기서 놀고 계시고 몇 분은 수영장 가 계시고 몇 분은 또 화장실 가 계시고 그러니까 더 안 기다리는 거야. 저기다 신상 쫙 깔아놨잖아 지금. 그렇죠. 기가 막히잖아 저렇게. 한번 가보자고. 나도 안 가봤어. 아휴 나 왔어. 땀나지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. 네. 어. 이게 특별한 뭐를 만든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대로의 재미가 있고 또 저기는 저기대로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렇게 사람이 많아도 여기는 지금 테이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개 정도 쓰고 있거든. 아 새로 샀다. 이건 뭔가요? 지랄. 진짜, 아니, 진짜 이름이 지랄이라니까. 진짜 지랄이에요. 아 그러네요. 저기는 놀이기구가 나가기 바쁜데 여긴 놀이기구가 기다리고 있네. 놀이기구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.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서 이거 탈게요 하면은 예, 탈 수 있는 거고. 직원도 평화로워. 지금 저런 거 할 직원이 없잖아 저기는.
꿀보직이라고 여기. 저는 주말 알바? 그렇습니다. 해보니까 어때? 확실히 여름이 온 게 실감이 되는 게 사람이 정말 많고요. 분위기가 너무 좋고. 강박증 있어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여기 빠지 어떠냐고. 아, 여기 빠지요? 너무 좋죠.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끼리 놀 수 있는 데도 있고, 또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또 놀이기구 좀 무제한으로 오케이. 기다림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시설이 있고요. 섭외한 사람이고. 그러니까. 처음 봤어, 오늘. 하여튼 열심히 하고 손님들 재밌게 해드리고. 알겠습니다. 특히 애기들. 네, 애기들 잘 챙기고. 왜냐하면 이제 프라이빗 빠지의 중요한 점은, 그러니까 빠지에서의 정말 이게 프라이빗한 혜택인데, 큰 빠지에서 물에 들어가잖아. 무조건 구출이야. 여기는 이 앞에 수영관. 아, 그렇죠. 사람들이랑 치일 일도 없고. 그렇지. 그렇게 하고 이제 전담 마크맨이 저기서 딱 지키고 있잖아. 그러니까 보통 빠지들이 방임을 해. 마크맨이 없어. 그냥 사람들만 떼글떼글 많고 직원이 없어. 근데 여기는 일부러 저런 모자 썼네. 분홍 모자 딱 쓰고. 아, 진짜 섭외한 사람 아닙니까? 아니야, 아니야. 나 처음 봤다니까. 나도 말을 걸까 말까 망설였잖아요. 전담 드라이버. 오. 지금 표정이 여유롭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. 야, 이제 타자. 저기는. 우리 언제 탈 수 있어. 근데 저것도 낭만이 있어. 저것도 재미가 있고. 한데 여기는 좀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. 가족들. 애기들 이렇게 왔을 때 아빠가 좀, 야, 아빠가 안 기다리는데 했어. 야, 한번 토할 때까지 타봐.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오잖아. 왠지 저기서 느껴지는 그 긴박감이 없잖아. 야, 얘들아, 이제 이거 타자. 어, 좋다. 이게 딱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거라니까.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죠. 그런 게 중요한 거. 저 애기들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여유롭고 한적하고 나와서, 게다가 이제 테이블이 공짜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제트스키 있잖아. 네네. 저도 손님 거야. 아, 타고 오신 거예요? 어, 여기다 매놓고. 되게 젠틀한 손님인데 프라이빗 멤버십으로 계약을 했거든.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제트스키 우리가 좀 경비를 해주고. 오, 멤버십으로? 네, 저 김스타인데요. 저 한 2시간 쯤 도착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, 아, 예, 그럼 기름 넣어둘까요? 그러면, 네? 그러면 이제 기름 쫙 넣어놓고. 딱 와가지고 애기들 여기 딱, 야, 놀이기구 토할 때까지 타고 있어. 아빠 잠깐 제트스키 타고 올게. 그리고 애기들 또 태우기도 하고, 이렇게 해서. 어, 멋있어. 낭만이다. 남자, 그러니까 나이가 나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몸도 완전 근육질이고, 부인분도 되게 멋있고, 애기들도 부럽더라고. 그러니까 저기가 좋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. 결국은 공존하니까 재밌는 거야. 여기도 저게 없이 얘만 있잖아. 그럼 쓸쓸해. 아, 그렇죠. 고생해. 너는 뽀송뽀송하다. 쟤들은 그냥 만지면 손이 안 떨어져. 재밌다. 오랜만에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, 나는 기획을 했잖아. 네네. 근데 기획된 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아. 50인 한정 과연 되겠냐. 돈 벌겠냐, 그거. 돈 못 번다. 차라리 여기 더 때려 넣자. 근데 오히려 주말 같은 때는 여기 줄을 서. 웨이팅 잡아요.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. 50인이 오늘 넘어, 그러니까 오늘도 웨이팅 선 사람도 있어. 우리가 돈 더 벌려고 뭐 사람들이 수 3개 싸고 60명, 70명, 100명 넣어놓지. 네. 고객은 항상 우리보다 똑똑해. 51명이어도 안 맞습니다. 아, 그 쓸데없는 거짓말이 병신되는 거라니까. 아, 세는 사람 있어, 진짜로. 그리고 거짓말이잖아. 일단 내가 직원들한테 거짓말을 시켜야 되고, 나도 속여야 되고, 손님들도 속여야 되고, 그리고 한 명 더 벌자고, 10만 원 더 벌자고. 그럴 필요가 없어. 그 거짓말은 안 되는 거라.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지, 여기서.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, 여기서. 오늘 안 받았어? 웨이팅이 50명을 넘었다니까? 그래도 안 받았어. 그렇게 해야지 여기 온 가치가 나는 거라. 정말 죄송한데, 이건 저는 여기서 놓으시고, 또 오세요. 그때 좀 할인해드릴게. 그래, 이랬지. 그게 낫지. 뭐 안 기다린다고 해놓고, 뭐 와보니까 졸라 기다려, 이런. 손님들이 우리의 광고판이야. 그렇지. 여기 손님들도 내가 절대로 20분 이상은
어떻게 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손님들이 하씨 야 그거 한 시간 기다려 조지는 거야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좋아해줘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 손님들 가서 야 그거 가봤는데 뭐 좀 넓고 괜찮던데 뭐 사람은 좀 꽤 많아 보이던데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더라 근데 여자 손님들이 많더라